방금 볶은 치즈 볶음밥이에요. 아, 계란하고 어제 그 감자하고 자색 양파, 또 가지를 저기 볶은 가지하고 볶은 그 야채를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볶았는데요. 계란 후라이 2개 넣고 거기다 치즈를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치즈 아주 끈적거리는 치즈가 녹아 있죠. 치즈가 듬뿍 넣었어요. 치즈 야채 볶음밥이에요. 치즈 야채 계란 후라이 볶음밥.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밭에서 그 따온 자색 고구마를 가지고 자색 가지를 가지고 자색 가지 LA갈비 불고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해놓고 이제 이것은 또 지금 치즈 야채 볶음밥이고 계란 후라이도 들어가고 가지도 들어갔어요. 감자, 자색 양파. 이 밭에서 나는 작물 가지고 이렇게 치즈 듬뿍 넣어서 영양 밸런스도 아주 맞아요. 칼슘, 단백질, 뭐 비타민요, 알칼리성 식품인 감자도 들어가고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는 자색 양파. 여러 가지 혈관에도 좋죠. 좋은 영양 밸런스가 맞는 식사가 되겠네요.